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3년도 개묘년이 되면서요, 운이 좋은 대박나는 띠를 지금까지 몇 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개띠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돼지띠, 그 다음에 범띠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은 네 번째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띠가 되시겠습니다. 소띠분들은 올해 굉장히 좋은 한 해로 보여지는데요. 소띠분들은 좀 기대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올해를 조금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이대별로 또 운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소띠의 성향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 소띠 분들은 참 근면 성실하시죠. 뭐 죽었다 깨나도 뭐 죽으나 사나 굉장히 성실하시고 여자든 남자든 일복이 많으세요. 근데 이 소띠 분들은요 남자 나이대별로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일복이 더 많으신 나이대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51세가 되자 올해 51세가 되는 개축생 소띠 분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조금 강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서는 거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일에 추진을 할 때도 남자처럼 앞장서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요 이 소띠라고 하면 예전부터 굉장히 조상의 이런 동물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조상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소를 연상을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꿈을 꿀 때도 이렇게 소에 대한 꿈을 꾸면 아 조상이 오셨다. 어떤 조상에 대한 꿈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이 소를 굉장히 조상하고 연결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소띠 분들이 이 조상하고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은 띠들 분들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이 소띠 분들은 조상을 많이 섬기고 조상 대우를 많이 하셔야 내가 발복이 되고 부자가 되고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12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우리가 12띠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띠들마다 특색이 다 있고 성향이 다르고 또 물론 그 띠에 해당이 되더라도 연월일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내가 갖고 있는 성씨가 다르고 조상이 다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형제가 다르고 부인이 남편이 다르고 자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경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팔자가 사주팔자가 또 바뀔 수가 있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이거죠. 그거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줄기가 되는 어떠한 이 굳게 자리 잡는 특성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띠분들은 이 조상과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조상을 등한시하고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못하는 거지. 만약에 모르면은 내 손해예요. 결국은 내가 잘 되고 앞으로 발전된 삶을 살고 조금 더 잘 살고 예를 들면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고 금전 재물을 어떻게 이렇게 얻고 싶으면은 조상 대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소띠이시면서 지금 뭐 27살, 39살, 그리고 51세, 63세, 75세, 87세 분들이 소띠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이 모르고 사셨던 분들도 많으시겠죠. 지금 뭐 75세, 87세가 되셨어도 어머 그런 게 있었어? 나 처음 들었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나 몰랐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이 빨리 알고 사는 게 좋죠. 내가
어떠한 영향으로다가 내가 살아가는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소띠의 인생으로서 내가 기륭화복을 점치면서 이거를 승화시키면서 살수 있는지를 잘 알고 가시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치는 거고요. 점을 치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실천을 하고 또 이렇게 예를 들면 안 좋은 것도 막아가고 좋은 건 승화를 시키는 게 좋은 거지. 뭐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실천을 안 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소띠분들은 굉장히 조상하고의 연결고리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띠분들이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대우 많이 하세요. 그러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길 겁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정말로 굳건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소띠분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실하고 근면하십니다. 일복이 많으십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평생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생했으면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고생한 만큼 보람을 찾고, 내가 만약에 10가지 일을 했으면 그래도 나한테 10가지 수익이라는 게 와야 되는데, 그게 다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10개가 20개가 되고, 20개가 30개가 되는지에 대한 게 관건이 이 조상 연결고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정말 잘 맥을 짚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알아들으셨죠? 예, 초년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소띠분들은요.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부모하고의 자수성가를 하려면은 부모하고의 일찍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내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를 다니든 대학을 외국으로 가든 어디 지방을 다른 지방으로 가서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부모랑 떨어져 있든 이렇게 자수성가. 내가 조금 일찍이부터 초년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이렇게 띠분들이시고요. 부모랑 일찍이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수성가를 일찍이부터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자수성가를 하셔야지만이 말년복이 제대로 오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근면하신데 또 정직하시죠. 이 소띠분들은요. 1 더하기 1은 2여야 돼요. 3이거나 4를 싫어하십니다. 알면서도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왔으면 이거를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좀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 그래서 정직하게 밟아 나가는 게 삶의 모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횡재수, 예를 들면 뭐 사기수 이런 거 사기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소띠분들이 그런 일 하시면 다 일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건실하게, 건전하게, 성실하게 하시는 일을 택하셔야지 승승장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띠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조상하고의 연결고리가 강한 띠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띠분들은 신의 사주가 많으세요. 야, 나이대별로 물론 다릅니다. 다 신의 사주는 아니죠. 이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51세 소띠분들이, 개축생 소띠분들이 이 신의 사주가 강하게 보여지는 이 띠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기운이, 신의 기운이 강하시다. 그리고 이제 또 소띠분들은 끈기가 있죠.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합니다. 노력을 끝까지 어디에서 일을 하더라도 끝맺음까지 하고 나오는 건 소띠분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먼저 퇴근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남아서 하는 사람이 있죠. 소띠분들이 많으세요. 끈기가 있으셔서 그러고 성실하셔서 그럽니다. 이제 이 소띠분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2021년까지 삼재팔란을 겪으셨는데요. 그 삼재팔란이라는 삼재의 기운이 작년까지 이어지셨습니다. 2021년에 끝이 난게 아니라 2022년 작년까지 내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소띠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산재가 다 나갔는데, 나는 왜 작년에도 힘들었지? 왜 아직까지 힘들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 산재의 기운이 아직까지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기운이 가셔지질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셔지지 않은 그 기운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날개를 펼치지를 못하고, 뭔가 계속 꿈틀거리는데, 뭔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운이 아직까지 그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해 개묘년부터 새롭게 기운이 바뀝니다. 서서히 풀리실 거예요. 확 풀리지는 않으세요. 서서히 서서히 풀려나가실 겁니다. 조금 더 기운 내세요. 이 삼재 때문에 3, 4년간 계속 이렇게 안 좋으셨을 거예요. 우리 소띠분들이 거진 3, 4년, 4, 5년 동안을 정말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고 나는 어디까지 바닥을 쳐야 되느냐라고 정말 한탄을 하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바닥을 많이 치시고 이때에 상문이 드신 분들, 집안에 부모상이라든지 이렇게 상문이 드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우환이 드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이렇게 부부간에 이별이 들어서 헤어지신 분들, 이별 공망. 그래서 이제 이혼수에 들어 어떤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렇게 이제 사이가 자꾸 갈라지라는 형국이라서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삼재 팔란을 정말 제대로 겪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띠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십니다. 이제부터 51세부터 개축생 소띠분들은 특히나 51세부터 이렇게 판도가 바뀌세요. 그러니까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기운이 많이 바뀌시는데, 이 소띠분들은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성이 있는 그런 물건에는 손을 대시면 안 돼요. 그런 거에는 맞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쪽으로는 올해 운이 많이 열리셨어요. 매매도 좋으시고, 매도도 좋으시고, 어떠한 부동산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에 움직임이 많겠다. 기운이 많이 돌겠다. 나에게 부동산의 기운이, 좋은 기운이 많이 오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많이 올해는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좀 주의를 살피셔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올해는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작년까지 내가 삼재바람에 발목이 잡히고 기운이 꺾이고 내가 되는 일이 없어서 바닥을 쳤다 해더라도 아직 잃지 말고 이제부터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올해는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시면서 내가 동서남북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시라는 해운년이에요. 움츠리지 마시고 조금 많이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는 만큼 내가 먹을 게 많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움직이시고 또 올해는 귀인수도 들어오세요. 귀인수. 그 대신 귀인수가 들어오는데요. 올해는 인간 관리가 좀 필요하시겠다. 인간의 정리가 조금 필요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쳐낼 거 쳐내고 좀 이렇게 정리할 거 정리하세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인간 관리가, 인간 정리가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혈관계, 이 혈관 관계, 뭐 혈압이 됐든 혈이 됐든 어떠한 이 혈관계 쪽으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소화계 쪽, 이 위장 쪽이라든지 이런 소화계 쪽의 관리가 조금 필요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뭐 대체적으로 성향을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나이대별로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27세가 되는 정축생 소띠분들이죠. 우리 27세 나이가 어리다고 만만히 볼게 아니에요. 정말 대운이 들으셨어요. 정말 10년, 뭐 이분들은 이제부터 타고 가는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는 초년성주운이라는 게 들었는데요. 27세부터 이제 이 운을 타고 가서 37, 47, 57 이렇게 10년 단위로 오는 운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분이 27이신 분의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자녀분의 초년성주운을 10년짜리, 10년에 한 번씩밖에 안 오는 이 초년성주운을
청준을 반드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을 타고 10년 동안 내가 운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냐면 문서의 운이 작용을 한다. 여러 가지 문서의 운이 있죠. 결혼도 문서고 합격도 문서고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하는 것도 문서고 사업을 펼치는 것도 문서고 아기를 낳는 것도 문서고 근데 또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고 내가 관제에 드는 것도 형에 드는 것도 문서고 또 뭔가 이렇게 이혼수가 드는 것도 문서고 회사를 차렸으면 망하는 것도 문서고 여러 가지 반대작용도 문서로 작용한다. 그래서 너무 큰 운이 왔을 때는 이렇게 반대작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운을 잘 다스려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운을 꼭 받으셔서 좋은 운으로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년성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 잘 받으셔서 운의 활약을 시작을 스타트를 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요. 나이가 어리신데 27살밖에 안 되셨는데요. 문서운이 정말 제대로 들으셨죠. 결혼 운도 활짝 열리셨고요. 그리고 임신수도 열리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먼저 되시거나 그래서 이제 혼인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혼인문이 열리셨기 때문에 그런 문서의 운이 작용을 하시더라. 또 회사에 입사하거나 이렇게 승진의 운도 있습니다. 올해 회사에 입사를 하시는 분들 혹은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 변동변화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요. 또 같은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승진운도 있으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조금 좋은 일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합격의 운도 있으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소띠분들 중에서 정말 최고로 좋지 않은가라고 보여질 정도로 27세 정축생 소띠분들이 굉장히 운이 좋으십니다. 운을 많이 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9세 을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39세가 이제 아홉수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근데 운이 좋은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홉수는 아홉수래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세요. 어떤 걸 조심하느냐? 사고수, 건강조심, 그리고 인간조심을 하시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작은 사고라도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다니시고요. 인간조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믿고 어떤 거에 이제 만약에 뭐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름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올해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부부의 이별 공망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 39세 을축생 소띠분들은 올해가 조금 삐그덕거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올해만 잘 견디시고 참으시면 내년에는 또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조금 삐그덕거리는 걸 막 폭발하지 마시고 폭발하면은 이혼으로 가셔야 되니까 이별수가 들어 있으니까 이혼하기가 더 쉽다 이거죠. 근데 올해만 조금 참으시면 내년부터는 또 괜찮아지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괜찮아지시니까요. 올해만 조금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부부의 이별 공망인데 지금 이렇게 데이트 연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인이신 분들. 이 연인이신 분들도 이렇게 삐그덕거리세요. 이 이별수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다툼이 있고 올해는 뭔가 별거 아닌 작은 일로다가 괜히 막 고집을 부리거나 너 그랬어.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게 결국은 막 이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헤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잘 참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다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올해는 뭔가 괜히 내가 자존심 부리고 괜히 막 이렇게 승질 부리고 내가 괜히 막 끝까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해보나 보자 뭐 이렇게 오기를 부리시면 그게 크게 이렇게 별거 아닌 일이 크게 된다 이거죠. 그것만 조금 유의하시고 알고 넘어가면 되시는 거예요. 그 올해만 잘 넘기시면 되니까 조금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분들은 조금 이 39세 을축생 소띠 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 성향 자체가
일부 종사를 하시기가 어려운 사주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을축생 소띠분들은 살면서 이혼하기가 쉬우신 분들이세요. 작년에 안 했으면 올해 할 테고, 올해 안 했으면 내년 할 테고, 삼재 때안 했으면은 그 다음 삼재 때라도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꼭 이별 공망이 든다는 말이죠. 그 이별 공망이 그렇게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럴 때 궁합도 조금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참고 사는 게 미덕이었는데요. 요즘에는요, 본인의 행복이 중요하죠. 이제, 물론 자식도 중요하고 한데, 이제, 예를 들면, 본인이 요즘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랑 막 50년, 60년 이상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기도 어려운 판에, 이분들은 또 일부 종사도 못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부모님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요. 자녀분들이. 나 누구랑 결혼할 거야 라고 통보를 하죠. 나 누구랑 결혼해도 됩니까? 라고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한, 근데 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한 뭐, 궁합이 뭐, 어떻게 된, 이렇다 저렇다, 너희 궁합 안 좋으니까 결혼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원망 들으실까봐. 자손들이 나중에 뭐 헤어지면 엄마 때문에 이랬다, 아빠 때문에 이랬다, 막 이러니까 원망 듣기 싫어서, 그래, 네가 선택한 거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식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궁합을 보지도 않아요. 근데 살면서 뭐 삐그덕거리고 무슨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돼서 어머님이 전화가 오세요. 우리 아들이 결혼했는데서 지금 5년째 살고 있는데, 10년째 살고 있는데, 지금 며느리랑 지금 궁합 좀 봐달라고. 근데 궁합 안 보셨어요? 그러면은 안 봤다는 거죠. 응? 거의 다 그러세요. 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 본들 뭐 하겠냐 이거예요. 그치만 지금 이제 삐그덕거리니까 알고 나가자 이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미리미리 그래도 풀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결혼해서 삐그덕거리기 전에, 몰랐더라도 나중에라도 삐그덕거리기 전에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39세 을축생 분들은 반드시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혼인 여탐이라는 걸꼭 하시고 가셔야 되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세요. 그 이별 공망이 많고, 이띠 분들 자체가 이별 공망이 많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사주의 띠 분들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꼭 혼인 여탐 같이 풀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삐그덕거리지 말라고, 결혼하실 분들 두분 사주 넣고 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꼭 하셔라. 다음은 이제 51세 개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아, 이분들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평생이 삼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을 분들이 많으시고, 이분들이 삼재팔란을 겪으시면서 집안에 상도 많이 나으셨을 테고, 그리고 이제 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상문이 들었다. 근데 이제 부모상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보여지고, 또 이분들이 이제 그 부모상을 겪으면서 운이 한 번씩들 다 꺾어져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부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정 중에서 이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문 부정을 삼재팔란에 많이 겪는데요. 삼재팔란에 상문이 부정이 이제 들면은, 이 부모의 상문 부정이 들면요, 내가 두 배, 세 배로 꺾여가요. 10배, 100배로 꺾여가요. 그래서 아주 맥을 못 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상문 부정이 무섭고, 또 이 삼재팔란이 무섭다고들 하는 건데요. 이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난 이제 3, 4년 전부터 이 삼재를 겪으시면서 들어오는 삼재부터 시작해서 많이 힘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이 지금 51세 개축생 소띠분들이세요. 이제 많이 조금 이제 지났어요. 지났으니까 힘들 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50년의 세월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50세와 51세부터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개축생 분들은요, 50세까지와 51세의 인생이 정말 판이하게 달라요. 제2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다른 색깔의 다른 기운의 운이 돌기 때문에 힘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세까지는 정말 힘든 시간들이 연속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51세부터는 내가 조금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해가고 조금 조금씩 이제 성과가 보여지는 해운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운들 내세요. 올해는요, 이분들은 개축생분들은 부동산 운이 참 강하게 들으셨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연구 좀 해보세요. 사고팔고 해도 좋으시고요. 많이 보시면서 다니시면서 특히 이제 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보러 다녀도 내가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문의하셔서 몇 가지 터 보셨으면 주소 잘 적으셔갖고 여기가 어떤지 1, 2, 3, 4, 5번 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좋은 터를 골리셔야 된다는 거. 부동산 운이 문서 운으로다가 많이 열리셨으니까요. 조금 이렇게 문서 운을 좀 잡아서 올해는 이렇게 좀 잘 부동산으로 좀 재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뭐 자수성가 하신 분들인데 몸이 좀 혈에 아까 말씀드린 그 혈관계 몸이 조금 차가우시거나 냉하시거나 혈이 잘 안 돌으시는 분들 혈압 쪽이나 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 하셔라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지금 소띠분들 중에서 51세 개축생 소띠분들이 신의 기운이 제일 강하다고 제가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빌고 사셔야 돼요. 이렇게 듣기만 하고 말면은요 뭐가 좋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럼 계속 나빠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50년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조금 빌어도 보고요. 조상하고의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신데 그 중에서도 51세 개축생 분들이 그런 연결고리가 강하신 분들이고 신의 기운이 신이라는 것 곧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을 무시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잘 살려면 조상을 알고 살아라. 조상 대우를 하고 살아라. 이게 내가 당장 먹을 게 없어도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많이 빌고 사시고 여자들은 남자복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일복이 많으세요. 51세 개축생 분들은요. 일복도 많지만 남자복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남자가 있어도 일을 하고 없어도 일을 하는데 그렇게 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51세 개축생 분들은요 말년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장담컨대 말년운은 활짝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요. 포기하지 않는 걸 전제로 좋아지실 거니까 계속 이렇게 좀 노력을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운을 위해서 우리가 말년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젊어서 잘했는데 뭐 40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져 나가시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60, 70에 뭐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요즘에는 100세까지 살려면 80까지 일해도 막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말년운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근데요 이분들은요 인덕이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요 인간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돈거래 하시면 안 돼요. 돈거래 하면은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빌려줘도 서서 빌려주고 엎드려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관계는 안 하시는 게 좋으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올해부터는 조금씩 화이팅 하십시다. 다음은 63세 신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이 소띠분들 중에서 신축생 소띠분들은요. 조금 돈복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재물복이 좀 있으시네요. 돈복이 많으시고 좀 자린고비 같아 보면은 신랑님이 그러세요. 아유 되게 막 구두쇠 같고 자린고비 같고 돈도 쓰지도 않아. 그래서 재물이 모였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신축생 소띠분들이 지금 신령님이 그래서 왜 그렇게 자린고비야? 막 베풀면서 사시래요. 베풀면서 그렇게 막 자기만 그렇게 막 모아놓는다고 다 자기 거 되지 않아요.
올해는 건강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건강 조심도 중요한데요. 올해 63세이신데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네요. 올해 새로운 뭔가가 펼쳐지겠다. 뭔가 새롭게 하실 일들이 많이 생기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뭔가 새롭게 계획하시는 일들이 많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좋게 보여지니까요. 많이들 활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또 투자운도 좋게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생기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투자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요, 굉장히 철두철미하세요. 63세 신축생 소띠분들은 남을 믿지도 않지만 자기가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뭐 앞뒤 계산 다 하시고 벌써 막다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되게 철저하시기 때문에 뭐 어디에 가서 손해가 보지도 않아요. 51세 개축생 분들이랑 또 틀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 상대에 굉장히 능통하고 또 인간관계를 뭐 되게 철저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투자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분들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중요시하시고 또 인간관계를 또 잘하세요. 자기가 또 손해볼 땐좀 손해보시면서, 근데 끝까지 손해볼 생각으로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금 융통성도 있으시고, 능통하다. 사람 상대하는데 능통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이제 누누이 뭐 항상 60대까지만 하다 보면은 뭐 70대, 80대 분들이 전화가 오세요. 왜 여기서 딱 끊기냐고. 나는 왜안 해주냐고. 계속 들었는데, 내 거는 안 해준다고. 이렇게. 그 오늘도 이제 63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간단히만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75세 기축생 분들 올해 운이 괜찮습니다. 문서운도 보이시고요. 뭐 정리하실 거 있으면 올해 하세요. 이렇게 문서운이 들었을 때 사는 것도 문서지만 파는 것도 문서예요. 정리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서 운이 좋게 들었을 때그 문서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뭔가 정리하는 게 많이 보여지네요. 정리하시는 게 좋으실 걸로 보여지고요. 올해는 건강수도 괜찮아요. 한 3, 4년 전에 조금 건강이 삐그덕삐그덕 했다면 조금 그래도 올해는 원만히 가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 그냥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87세 정축생분들은 올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이 소띠분들 중에 87세, 연세가 많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87세 정축생분들이 올해는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조심하세요. 많이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올해 대수대명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87세를 좀 넘기시느냐, 못 넘기시느냐의 기로에 서신 분들도 많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쨌든, 뭐, 조심하는 것도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은 거잖아요. 뭐, 저도 안 좋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제 내 거는 왜안 해주냐고 하시니까 이제 간단히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안 좋은 거 막아가시는 게 좋게 되는 방법이니까 안 좋은 거 막아가세요. 87세 정축생 분들은 대수대명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수대명이 뭐냐면 목숨을 살리고 목숨을 또 살리는 거예요. 목숨을 대신하고 목숨을 대신한다. 그래서 이제 올해를 수를 좀 나쁜 수를 넘기는 거죠. 우리가 뭐산 다구르다가도 막 대수대명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조금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올해도 편안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띠에 대해서 제가 막 숨가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막 몇십 분이 지나가요. 막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봐요. 그래도 뭐 듣는 분들은 조금 더 얘기해 주셨으면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소띠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고 다들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 시가 다르고 또 조상이 다르고 남편이 다르고 부인이 다르고 또 자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터가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한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보시려면 개인의 사주를 넣으시고 이름을 넣으시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새해도 밝았으니까 뭐 조금 이렇게 재미삼아라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은연 중에
내가 가볍게 보려고 그랬는데, 뭐,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또 조심할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또잘 넘길 수도 있는 또 이런 방법도 알려드리니까, 좀, 그런 거는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 이거 지나고 난다면, 난뭐 그런 하나도 안 맞아. 누구는 맞아. 이러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잘 보시고요. 대체적인 소띠 성향에 대해서, 소띠의 개묘년의 1년 운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족스러우셨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고, 저도 만족스럽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띠로 인사를 드릴게요. 소띠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